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레곤 토박입니다. 오늘 저희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맞이해서 어김없이 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를 산은 실카헛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마운트후드고, 실카헛은 그 등선을 따라 왼쪽으로 쭉 내려오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마운트후드가 곳곳에 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름에 마운트후드 중간쯤 올라가서 실카 겉에 앉아서 하얀 눈을 즐기면서 주변 곳곳의 뷰를 감상하면서 또 한여름을 서늘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찾았습니다. 저희는 클라이머스 트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 곳곳에 이제 서서히 눈들이 사라지고 있죠. 앞에는 스키어가 발에 스키를 장착한 채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가 서서히 높아지니까 숨쉬기가 약간 거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북이처럼 또한 황소처럼 우직하게 한발 한발 전진해 봅니다. 제퍼슨 산이 보이죠? 네. 예. 그 뒤에 트리 시스터스. 오늘은 이 산간지방에 약간 안개 꼈어요. 어디요? 와일리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 바람만 없으면 참 왔다 했는데. 바람이 참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는 보시다시피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 없는 허허 벌판. 그래서 바람막이가 없는 이곳은 언제나 바람이 강하게 쌩쌩 불어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바람이 강하네요.
바디가 산행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서서히 땀이 맺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운 그 기색이 좀 사라지고 바람이 약간 더 덜 강해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바디가 알아서 스스로 산행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람이 가끔 강하게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등산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자꾸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면 어느새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아 내가 오늘 해냈구나 이런 성취감도 느끼고 즐기는 거죠. 하이레이디 Beautiful day. Yeah, beautiful day. You so nice. 와. 나는 항상 그 우보 천리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황소가 얼음 같이 그러니까 황소 같이 걸어서 천리를 간다. 그 황소가 걸어가지고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거북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중단 없이 전진하면은 천리를 갑니다. 오늘 참 날씨 좋고 또 네 두 분 컨디션 좋아 보이고 또 옷차림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이 눈을 사뿐사뿐 걷는 기분도 참 좋고 예, 참 드라이버스 트레일 우리가 클라이버스 트레일을 걷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간격이 있잖아요. 하나 시기는 좀 어중간해 갖고 두 개만 얻습니다. 이거 짝대기 이거 너무 편해.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아니요, 그 노동하고 이게 운동하고는 달라요. 예. 네. 아, 저는 또 모자가 자주 날아가서 지금 또 다시 선글라 모자를 다시 바꿨습니다. 자, 저기 제설차 지나가는 거 보세요. 제설차. 사람 태우고 가죠. 그 실카 커트에서 한 밤씩 자는 사람들이야. 엄청 비싸네. 거기? 저기. 지금 안 보여. 15명이야? 옛날에 내가 물어봤어요. 15명 정도 맥시멈 그 수용을 하고. 1500불. 미니멈. 그러니까 내가, 내 한밤까지 여기서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서 이제 와인 시키고 이렇게 뭐 안주 식으로만 더 나와. 네. 네, 해봅시다. 예, 네, 예. 거기서 또 뭘 들어. 와, 멋있어. 저는 지금 그 트레일 우측에 있는 그 폴 있지 않습니까? 폴을
두 개마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한나 건너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2000m 지금 육박을 했어요. 벌써 두 개 왔습니까? 그 2100m 지금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를 감안해서 무리하면 안 되고 두 개씩만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번 쉬고 두 번만 쉬면 남아 이제 정상. 예, 예, 더 쉴게요. 괜찮아, 괜찮아. 아, 절대 뿌리지 맙시다, 여기. 내가 왜 그러냐면은, 잘 하다가도 내가 욕심하려고 좀 더 올라가면은 힘들어해가지고 거기서 힘들어하시더라고, 회원들이. 그걸 내가 조금 감안을 좀 앞으로 더 하려고요. 네, 그러세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저기를 딱 찍어서 거기 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사람은 괜찮은데 못 떨어진 사람은 되게 힘든 거야. 내가 야속하고 이제. 근데 좀 힘들어요. 아니 여기 좀 넘어야 돼. 여기 살짝 보이네요. 얘는 저기 안 보여. 여기가 고지야. 저는 이 지점에서 실칵 헛 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바위 위에서 점심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는 잠정적으로 저 지점에서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하산을 갑니다. 자, 또 다시 쉽시다. 저기 이제 저 트리 시스터가 더 잘 보이죠? 세 개가 보여요, 뒤에. 아니, 사우스 이스터. 대여섯 번 갔지. 그러니까, 노스 시스터, 미를 시스터, 사우스 이스터. 우리 중간 시스터. 우리가 사우스 이스터 갔나? 사우스. 둘이 나란 이렇게 챙겨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시스터 같아. 참애들. 아. 근데 이러고 빠질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저기 가서. 말을. 우리. 좀 더 쉬어봐. 맘마를 먹어야지. 너무 뿌리면 안 되지, 또. 아, 많이 올라왔구나. 시간이 가야 되는데 올라와 버렸으니까 올라온 것 같지 않게 맞지, 그치? 쉬면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우보 천리란 말이 나온다니까.
우보 천리. 한강 천리. 속얼음으로 천리를 간다. 내가 만들었어요. 물론 어른들이 쓰기는 써. 그만. 저희는 이제 눈을 비껴놔서 또 더트 흙을 밟아보고 싶어요. 아, 자 이제 우리가 흙을 밟습니다. 아이고 흙아 참 반갑다. 참 오랜만이다. 폭신폭신하네. 우리가 저 며칠 같은 일을 걷는 것 같네. 자, 힘들면 잠깐 쉴까요? 저 위로 가면은 바람 불어. 올라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광우도 간 사람들이 여기 텐트 치고 자는데야. 어, 여기가? 예. 어, 좋네. 텐트 쳐도 되겠다. 어, 이런 데서 자고 새벽에 올라가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죠.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보다 더 높은데. 내 생각에 지금 현재 저 위에 있죠, 저 흙, 더 거기다 텐트 치고 올라간 게 제일 좋아. 바람이 강하면 저 바위 밑으로 가고. 아니 괜찮아. 괜찮죠? 예. 네. 자 고생 하이파이브.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이고. 좋네 좋아. 아이고. 참 멋있어 멋있어. 참. 저 위에 스퀘어들이 개미만하게 보여. 눈밭에 앉으면 엉덩이 시려울 것 같고 그래서 또 바람을 피하고 눈을 피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은 그 이곳에 점심 스팟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을 먹겠어요. 저기는 엉덩이 시려울 것 같고 또 바람도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좋네. 내려다 보이는
또 왔나 보여. 그건 이제 우리 남편이 떡보야, 떡보. 이열 떡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떡보가요. 떡 다 좋아해요. 떡보 아닌 사람, 나는 떡. 아니, 미국 사람 떡. 케이크 좋아하듯이 똑같아. 난 케이크도 안 먹어. 그래? 케이크, 떡, 빵 다 먹어. 남편은 진짜 좋아해. 술을 많이 안 먹어. 즐겨 안 먹어. 근데 안 좋아하면서 특별히 그냥 오늘 써왔어. 귀찮으니까 이거 간단히 먹으려고. 아우, 아우, 뭐 하는 게 귀찮아. 나 샐러드 만들려고 안 귀찮아. 잘했다. 생각이 다른. 남편이 딱 그런다? 야, 자기가 아이디어를 주겠지. 뭐? 나무를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가서 거기서 비벼 먹으래. 좋은 얼굴 탈세라. 그냥 마스크로 그냥. 성공삼이 하고 도날드가 돼. 도날드 꽥꽥꽥 도날드. 오늘 지금 이곳 와서 밥을 먹고 지금 내려가기에 앞서서 5천 만에 올라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죠. 네. 8월 크리스마스. 주로 우리가 겨울에만 왔는데, 여름에 오니까 좀 다른 기분도 좋고, 그것보다 더 추워, 바람으로도. 참 좋았어. 따뜻하고, 오만 바람이. 그런 기분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예. 아이고 조심히 내려갈 때. 살리고 살리고. 자 내려갈 때는 또 안전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려갑시다. 너무 힘들면 그냥 엉덩스키 다 썰매 타듯이. 오늘이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6월 말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렇게 마운드를 찾아와서 여름에 마운우드 경치를 즐겼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이 시점 그런대로 잘 놀았는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산다이면서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 산악인들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변수라고 하면은 작은 변수이지만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조금 그 눈을 즐기는데 조금 아쉬웠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마운트우드 언제나 능능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 항상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마운트우드 당신 품에 안겨서 오늘 하루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오늘 행복했습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산을 내려가면서 조만간에 다시 찾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드 감사합니다. 마운트 저기 오른쪽에 실카헛이 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카헛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 실카헛은 스키어를 위해서 블락 시켜 놓았더군요.
좋겠다. 오늘 산행의 대미를 엉덩설매로 마무리할게요. 그걸 다 하네 오늘.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와, 와, 진짜 빨리 내렸다. 와, 빨리 내렸어요. 아이고, 이런 맛 한번 있지 않나? 그럼, 그럼. 시원해, 시원해. 저희는 산행을 마치고 지금 잠시 그 팀벌라인 낫지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그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또 이곳에 들러서 미국 사람들의 그 여름 그 휴가 풍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 좀 알고 싶고 또 미국 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도 좀 구경하고 싶고 겸사겸사 해서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빅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을까? 오, 되게 이렇게 처음 보네 이런 거는. 아니, 뭐, 아니 이거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원래 현장 돼 있어. 아, 여기가? 네. 나 여기 못 봤는데. 안 봤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봤네. 못 봤겠지. 2층엔 카페테리아 있고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아, 나 옛날 집을 보는 거. 아, 여기 커피도 너무 예쁘게. 한겨울에 오면은 여기 파이어플레이스가 그냥 진짜 움찍게 그냥 활활 타지. 아. 언제 거기까지 올라갔대? 밤에 와, 다시 와라 이 말이야 그 말은. 저기 마운트 후드 보세요 저기 여기서. 오, 예, 우리 갔다 온대. 저기, 어머, 한국의 저기 그림이야. 세상에. 한국이 진짜 그림이야. 언제가 여기 막 없고 산행을 마치고 저기 다시 이게 쳐다보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저 새로워. 덕분입니다. 조심히 잘먹겠습니다. 만나겠어요. 맛있죠? 맛있다니까. 그거 뜨거울 때 드세요. 예예. 예.